바람이 세니까 원줄이 수면 위에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배를 낮춰놓을게요. 그리고 너울성 파도 올 때마다 들어서 원줄이 그 파도에 밀려서 들어오는 것만 좀 방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지금 현재 톡! 걸었죠? 오케이. 어렵지가 않아요. 여기서 너무 강제 진압하면 목줄이 가진 힘을 너무 많이 써버린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게 되면 목줄을 재사용할 때 목줄이 가진 힘을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재사용하게 되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는 목줄, 지금 이제 8파운드로 하고 있는데 2호 가는 목줄로 할 때는 최대한 드랙도 주고 아니면 이렇게 총도 좀 쏘면서 그러면서 잡아라. 그래야 목줄 재사용할 때 조금 이제 목줄이 가진 힘을 그나마 좀 많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터질 확률이 좀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드롭봉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갯바위에서 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또 많이 나거든요. 그럼 그때그때마다 교체를 해주셔야 돼. 바로바로. 안 그러면은 귀찮다고 안 해주시면 다음에 터질 확률이 되게 높아요.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.